간다는. 자, 이제 페이지 126페이지에 주물과 종물인 거죠. 뭐말 뜻은 쉽습니다. 주된 물건, 종된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구별할 게 있어요. 부합물이라는 거죠. 자, 물건끼리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됐는데, 만약에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이거 우리가 부합됐다 그래서 부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라붙었는데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하면 다 말은 거죠.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부합물이라고 하고요. 분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 경제적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 우리가 종물이라고 합니다. 좀감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물건과 결합이 돼가지고 결합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결합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아예 분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면 쉬워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가. 물론 자동차 타이어는 자동차와 결합이 되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분리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주된 물건이고 타이어는 뭐예요? 종물인 거죠. 다시 말하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게 된다면 우리가 종물이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요 내비게이션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시켰어요. 매립 내비게이션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결합이 됐는데 분리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분리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리하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부합물이 되는 거죠. 자, 결합이 됐어요. 분리할 수 있지만 하게 되면 경제적 존재 가치가 없게 되면 뭐예요? 종물. 아예 분리 자체를 할수 없는 것. 분리를 하게 되면 아예 그 물건이 망가지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부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물론 부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물권법도 자세히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오시게. 자, 종물의 요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해야 된다. 따라서 달라붙어 있긴 하지만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그건 뭐가 아닌 거예요? 종물이 아닌 거죠. 2번. 종물은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3번.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분리할 수 없어서 독립한 물건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의 구성 분자로 이해된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부합물이 되고요. 4번,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된다는 것도 일단 기억해야 돼요. 물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거죠. 자, 2번, 판례가 종물로 인정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양간의 이분하고 판례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건물이 있는데,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앞에 건물이 있는데, 주유기가 이렇게 있어요. 주유기가 있고, 주유기에서 기름이 나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안에 기름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류 저장 탱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하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에 부합된 거죠. 부합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주유소의 주유기는 분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분리한다 그래서 그 주유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의 주유기는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해봤자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건 뭐가 돼요? 종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이죠.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인 거죠. 그죠? 자,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니 건물은 토지의 종물도 아니고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건물은 뭐죠? 독립된 부동산인 거야.
자, 교재 8람을 읽어볼까요? 127페이지 하단의 8람입니다. 주유소 후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 부합물인 거고요. 위에 있는 판례는 주유소에 있는 그 주유기는 뭐가 되는 거죠? 종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단에 나와 있는 것들 3번, 4번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종물의 효과가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된 물건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갑니다. 그죠?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 100조 2항은 이미 규정해. 다시 말하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간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에 관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자동차 팔지 않고 타이어만 파는 것 가능하고요. 또 자동차를 팔면서 당사자 특약으로 타이어를 빼고 파는 것도 물론 가능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가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별개의 독립된 물건인 것은. 2번,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이건 X예요. 자, 이게 뭐냐면, 주된 물건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간다는 것이 민법 규정이고 이것이 권리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본 채권이 처분되면 이자 채권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독립된 별도의 채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수반하지 않습니다. 4번, 2번이 되는 거죠. 3번.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한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간다는 민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4번. 저당 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의 효력은 주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근데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니까 저당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는 않겠죠. 5번. 토지 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근데 을이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8일자는 다음에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 있는 상태라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토지의 임차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란 얘기죠. 따라서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가 쫓아간다라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는 거죠? 토지에 관한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 토지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읽어볼게요. 5번. 토지 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에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과실이 나옵니다. 일단 이 여기서 과실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에 한번 법좀 읽어볼게요. 128조 하단에 1번 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라고 하고요. 2번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 과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천연 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죠. 그다음에 법정 과실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과실이라는 얘기겠죠. 법정 과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죠. 이게 잘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불로소득.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소득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고, 그 과실은 천연 과실과 법정 과실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열심히 한달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게 됐어요. 금전을 받게 됐어요.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과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의미해요? 불로소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제가 사과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을에 사과를 따게 됐어요. 개를 키우고 있는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소를 키우는데 우유를 짜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천연과실이 되는 거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받게 됐어요. 또 땅을 빌려줬는데 치료, 건물을 빌려줬는데 차임, 이런 것들을 받게 됐다면 이걸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 뭐가 되는 거죠? 법정과실이 되는 거죠. 그냥 불러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측에 보시면, 자, 129페이지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가가 아무런 한 일도 없이 징수하는 것이라면 뭐로 평가되겠습니까? 과실로 평가되겠죠. 근데 우리 법원의 입장은 국가는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수선하기 위해서 뭘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따라서 국립공원 입장료는 뭐가 될수 없어요? 과실이 될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과실의 귀속입니다. 일단 사과나무의 사과는 누구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분리시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소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소유권이 있어야 돼? 분리할 때.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의 사과를 딸때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강아지면 그 강아지가 태어날 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유면 우유를 짜는 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따라서 법정과실은 권리의 존속기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뭘 가질 수 있어요? 법정과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천연과실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언제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까? 분리할 때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요. 법정과실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법정과실은 수취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자, 129페이지. 1.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해가지고, 소유자, 선의점이자 지상권자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점유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점유권에서 봐야 되고, 매도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느냐? 인도하기 전이면 과실 수취권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우리가 또 언제 봐야 돼요? 계약법에서 봐야 돼요. 채권법에서. 사용 차주 임차인 친권자 쭉 나오고, 주의하실 것이 압류한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발생 과실을 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해당 부분 봐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어디까지 기억하시냐면 천연가실은 분리할 때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법정과실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비율로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과실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물권법, 채권법에서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뭐 나와 있고 새끼돼지 나와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30페이지 과실에 준하는 사용이익이죠. 자,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도 과실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물건에 대한 개념이 끝났죠. 자, 이 물건에 관한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물권법에서 할 겁니다 하고 뒤로 미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물권법에서 할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부분에서는 물건의 개념, 그 다음에 동산 부동산의 개념,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과 부합물의 개념, 자세한 것도 뒤에서 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과실의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고 개별적인 내용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공부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변동이 나와요. 물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권리의 변동이겠죠. 자, 권리 변동의 모습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132페이지죠. 권리 발생에서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공부할 때도 얘들을 일단 외우지 마세요. 일단은 나중에는 외우시게 돼요. 일단은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개념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900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얘들을 공부하게 되면 알게 돼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취득, 뭐 선점, 습득, 발견, 뭐 선의취득, 시효취득 이런 거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할 때 원시취득이 뭔지를 정리하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는 뭐예요?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개념만 잡고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은 A라는 건물에 소유권을 갖게 되네요. 근데 갑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니까 갑은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겼다 이런 의미예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소유권이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 발생이라고도 해요.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이죠. 자, 근데 이 갑이 을과 만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을은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 승계취득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헷갈리나요? 그럼 이렇게 하죠. 맨 처음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원시취득.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뭐예요? 승계취득.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네요. 자,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죠. 이게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을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에 만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은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니까 병의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도 승계취득인 거죠. 특징은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구별할 수 있나요? 자,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전적 승계.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요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니까 어려울 뿐이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하거든요.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차권을 내가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 임차권을 주더라도 나의 권리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설정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설정적 승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가 둘로 나뉩니다. 특정 승계, 포괄 승계죠. 자, 을, 매매와 같이 갑이 가지고 있는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으면 우리가 뭐죠? 특정 승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A라는 건물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오니까 우리가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 13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권리의 변경이 오는 거죠. 1번 주체 변경.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니까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니까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과 자격의 변경. 자, 내용의 변경은요, 둘로 나뉘어요. 질적 변경이라는 것과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인 거죠. 자,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질적 변경은 뭐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예요.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자체는 뒤바뀌지 않고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에 양만 바뀌는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해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 안 바뀌고요. 양도 안 바뀌고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질적 변경. 권리 자체가 바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권리가 변경된다 그러면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아,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구나.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임차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뀌었죠?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질적 변경이고.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매도인이에요. 그러면 매매 대금 채권을 갖겠죠? 그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저 쓴 놈이
돈을 안 줘서 제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어요. 그러면 매매대금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뒤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바뀌었죠? 이게 뭐예요? 질적 변경인 거죠. 자, 양적 변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저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유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제가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 뭐예요? 소유권인가. 근데 이제 이 집을 사려야 될 사람은 전세권자도 더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는 거죠. 따라서 이게 뭐예요? 양적 변경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저는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은 없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었죠. 이런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작용의 변경인데 권리 자체도 변하지 않고 양도 변하지 않고 작용만 바뀌었어요. 이 작용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힘, 파워에 한자로 쓰게 되면 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도 안 바뀌었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안 바뀌었는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길을 대항력을 갖게 돼. 그러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또 주택임차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건 없는 거죠. 근데 뭘 갖게 됐어요?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으니까 이 대표적인 뭐예요? 작용의 변경인 거예요.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선순위 저당권인 갑이 말소가 되는 바람에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어요. 작용의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자,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 갑이 없어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당권자는 기본적으로 돈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고 갑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거 없는 거예요. 다만 똑같은 저당권인데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다.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는 것도 대표적인 뭐예요? 작용의 변경인 거죠. 끝입니다. 권리의 소멸, 건물이 멸실을 대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권리 자체가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절대의 소멸.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갑,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면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34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마지막입니다.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2번 상속이죠. 그렇죠?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는 아니고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상속은 대표적인 뭐죠? 포괄 승계죠. 이전적 승계죠.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답은 상속해서 2번인 답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승계취득은 아니고 우리가 해당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